귀엽죠. 판소리 뮤지컬 경성 스케이터 가운데 짜즈라는 곡인데요. 경성시대 엔틱 무드가 물씬 느껴집니다. 더불어 우리 판소리의 무한한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고요. 초찬아 소리 동네 슈퍼스타, 오늘 모시는 분들은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것 같은 분들입니다. 뒤축을 끄는 지친 마음, 엄지발가락에 힘을 꽉 준 결연한 마음을 판소리로 위로하며 응원하는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짜즈 노래 딱 흐르는데 바로 율동이 나오네요. 아, 흥 좋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나오셨는데 한 분씩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닥소리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소리꾼 정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막내 강나연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바닥소리에서 비주얼을 맡고 있는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외에도 또 다른 소리꾼 분들이 더 멤버로 계시죠? 네. 네, 그 중에 아침 7시 눈 딱 떠지는 사람만 오신 걸까요? 맞습니다. 아, 진짜요? 혹은 뭐 적어도 집이 서울에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래서 교통편이 원활하다 하시는 분들이 오셨을까요? 가장 먼 쪽에 사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평소에 몇 시에 기상하세요? 일이 있으면 일이 있는 시간에 맞춰서 기상하는 편이고, 아, 아니면 이제 밤늦게 작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네, 조금 늦게 일어났지 않나. 우리는 뭐 입금되면 새벽 4시에도 눈 딱 떠진다. 정확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 역사가 굉장히 긴 공장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최용석 전 대표님께서 2002년도 때 이제 어떤 방 하나에 소리꾼들이 모여가지고 예, 우리가 바닥소리라는 이름으로 한번 좋은 공연들을 만들어보자, 소리 판소리 해보자라는 뜻으로 200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9년도에 저희가 이제 세대 교체가 되어서 제가 대표를 이어받게 되었고, 물론 투표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아, 진짜요? 예. 그러면 여러 소리꾼 모두가 투표의 대상이었나요? 아니면 맞습니다.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하면서 또 기호 1번, 2번. 물론 제가 나이가 제일 많긴 했는데 네, 소리꾼 6명이 아주 민주적으로 모든 인원을 열어놓고 투표를 하였고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땠어요? 그 투표할 때 공기감이라고 해야 되나? 서로 다 해보려고 하는 공기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서로 난 그냥 소리만 해도 전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아, 저희가 그 일전에도 바닥소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때도 정지혜 현 대표님을 되게 믿고 따르는 상황이었고, 아, 일단 뭐 거의 추대하는 방식으로 다른 권력이 뭐 올라와서 뭐 뺏어보겠다 이런 상황은 없었고요. 평화적 정권 교체. 예, 맞습니다. 아, 근데 부담이 되시진 않았어요? 엄청 됐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단체를 이끈다는 것이. 네, 제가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사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대표가 되고 나니까 또 그 자리가 사람을 바꾼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알게 되는, 또 그런 성격도 되게 많이 바뀌게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네, 저에게도 너무 좋은 영향을 미치는 어떤 지금인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정지혜라는 나 판소리꾼, 소리꾼의 새로운 면을 대표로 하는 직함을 받으면서 네, 또 알게 되었다. 네, 네, 네. 오, 좋은데요. 좋습니다. 근데 기수가 있어요? 몇 기, 몇 기, 몇 기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또 자리하다가 좀 또 다른 가능성을 위해서 떠나가시는 분도 있고 계속 오랫동안 자리하시는 네, 분도 있고 그런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네, 많은 소리꾼들이 다녀가신 걸로 저희는 그죠? 알고 있고 네. 네. 뭐 현재 엄청 잘 나가시는 분들, 뭐 말하자면 뭐 민은경 선생님, 장극단의 네, 민은경 선생님도 계셨고 뭐 국악원의 조정희 선생님도 계셨고 오, 여러 소리꾼들이 들렸다가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고 또 하시고 싶은 방향으로 나아가시고, 저희는 이제 또 남아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연한 그런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는 팀인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세 분은 어떻게 해서 처음에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저는 닭들의 꿈 날다라는 작품이 2013년도 아닌가 9년 언젠지도 이제 헷갈리는데 언제가 중요하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여튼 대충 그 무렵. 네네. 그래서 이제
역할에 이제 캐스팅이 돼서 뭔가 이제 이 역할을 좀 해보겠느냐 한 달짜리 공연을 하는데 그래서 네. 했다가 단원으로 그 당시에도 뽑을 때도 아마 투표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이 친구를 이제 단원으로 뽑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그때 되게 빡셌어요. 뭐 아유 빡셌다는 말. 아니면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만장일치가 되어야 단원이 될 수 있었던 그 10명이 넘는 소리꾼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랬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때 단원이 되었었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그 예. 아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유일한 그 저도 닭들의 꿈 오디션으로 저는 오디션 봐서 들어왔어요. 네, 닭들의 꿈 날다가 네. 분단과 생태에 관한 그런 맞아요, 작품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닭들의 꿈 그 오디션이 나가지고. 저는 그 오디션을 보고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와. 그래서 자기는 이제 유일하게 정통으로 네. 오디션을 보고 들어왔다. 아, 아름아름으로 들어온 네. 것이 아니라 오디션을 당당히 보았다. 특채가 아니라. 네, 저는 씨는 어땠어요? 그 셜록 홈즈를 배경으로 한 홍설록이라는 작품으로 저는 캐스팅돼서 들어왔고요. 예. 나연 씨와 네, 조금 빈약하지만 저도 네, 그 작품을 그 작품만 하는 걸로 처음에는 들어왔다가 예, 네, 이제 뭐 제비 씨의 크리스마스, 뭐 사람 시민 사라진다 여러 작품을 하면서 예. 이제 발을 담게 되고 뭐 정확하게는 아마 이제 정재 대표님 임기가 시작될 때 무렵에서부터 내가 이 단체의 단원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팀 이름의 의미도 궁금해요. 왜 판소리인데 공장인지 그리고 소리인데 왜 바닥 소리인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용석 대표님이 만들 때 그 정말 중심에서 가장 먼 사람들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정말 목청껏 소리 높여 세상에 판소리로 외치자라는 뜻으로 바닥소리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예.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오고 있고 판소리 공장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왜 공장이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막 찍어내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도 하고 저희도 어쨌든 노동자로서 이렇게 소리를 할까는 예술인으로서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와. 네. 근데 팀 이름을 그렇게 딱 정해놓고 지금껏 20년 넘게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작품들의 면면이 아 진짜 맞다. 근데 정말 필요한 음악들을 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뭐 뒤늦게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의 음악을 듣게 됐지만 작년부터 너무 좋더라고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음악 안에 그냥 머물 때 맴돌 때가 많은데 사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하고 이렇게 결국은 연결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음악 안에 이렇게 펼쳐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네. 뭐 들을? 아 시오시오 부제레라. 아, 네. 어떻게 들으면 이 노래 재밌게 들을 수 있어요? 감동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일단 이 곡은 오늘 일어나지 못한 김은경 소리꾼이 네, 직접 가사를 짓고 노래를 작창해서 만든 곡이고요. 시오시오 부제레라라는 뜻이 때시에 어조사호 안일부 두제 올레 이렇게 해서 한 번 지난 좋은 시기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을 그러니까 즐겨라. 놀자. 막 이런 노래입니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 레게 리듬이던데요. 그러다 어느 순간 더블 타임으로 스카가 돼요. 맞습니다. 그 속도감 한번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의 시호 시호 부제되라. 여보시오 번님 내들 여보시오 번님 내들 지금 부를 이 노래로 지금 부를 이 노래로 아기자기한 행복을 빌어드릴 테니 그 사양 말고 좀 빌고 나가세
시오 부제래라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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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래라 여보시오 번님 네들 여보시오 번님 네들 지금 부른 이 노래로 지금 부른 이 노래로 황몽국에 하는 잡귀 잡신 모두 내몰아버리고 퉁통 치통 복통 감기 열병 잡병도 다 없애버리고 불금이다 고 생각하시고 좀 아. 놀다 나가세 하야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의 시오시오 부제레라 듣고 왔습니다. 좋잖아 쇼리 동네 슈퍼스타 오늘은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 멤버 세 사람 정지혜 대표님 강나현 이승민 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3886님이 너무 좋아하는 바닥소리 이분들 음악으로 하루를 열 수 있어서 행복한 오늘 아침입니다. 모두 즐거운 목요일 보내세요 라는 문자 실시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오시오 부제레라
공연의 피날레나 막 앵콜곡을 하면 너무 신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관객들 다 막 일어났어요. 무대를 막 손잡아 끌어가지고 무대로 막 오시게 하고 막 어때요? 이 노래를 만든 소리꾼이 그런 성격이에요. 맞아요. 지금 하신 말씀 맨날 하는. 아 그래요? 간혹가다 관객분들 중에서 아휴 저분은 그렇게 뭘 시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좀 시키는 거 좋아하는 쪽인데 재밌습니다. 자, 작품이 많아요. 그 작품 얘기를 좀 하나 둘 해볼까 싶은데 크게 나누면 창작 판소리 그리고 음악극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동안 어떤 작품들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 손꼽아 볼까요? 네. 일단 닭들의 꿈 날다. 그러니까 네. 이제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 네. 가장 바닥소리에서 많이 네. 공연한 작품이기도 하고 뭐 올해 작년에 공연했던 채공녀 강주룡 네. 뭐 그리고 셜록 홈즈 작품을 한국적으로 재해석했다고 해야 될까요? 판소리로 오, 풀어낸 그거 뭐, 궁금하네요. 네 와. 작품 좋습니다. 네, 네 홍설록이라는 홍설록? 작품이 있고 그리고 뭐 어린이들을 위한 제비 씨의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거 있었고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를 와, 진짜 많다. 네, 현대로 갖고 온 뭐 테일이라는 작품도 있었고요. 저 그것도 멋지던데요. 사람 시민 사라진다. 네. 그 사삼 네. 사건을 주제로 만든 건데 네. 그 할머니. 네 할머니가 그 공연할 때 직접 오셨다면서요? 김인근 할머니. 네. 네. 저희 제주도 가면 늘 할머니 찾아뵙고 네. 할머니가 요리해 주시고 네. 저희가 이제 오빠 역을 했거든요. 예. 저한테 항상 오빠라고 존댓말 하세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고 그래 뭐 이러고 그 대표 음악극은 그래도 어찌됐건 닭들의 꿈 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뭐 글로 보면 장기 비행에 성공한 닭들의 이야기. 요렇게 아주 짤막하게 한 문장이 표현되는데 어떤 구성인지 그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의 그 공연을 전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요거 재밌을 걸 오시면 좋을 걸 하는 느낌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그 구미가 당기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늘을 날고 싶은 닭 두 마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양계장을 탈출을 해요. 오오오. 양계장을 탈출을 해가지고 예. 저 멀리 여러 인물들을 만나면서 오오. 강원도 고성에 도착하게 돼요. 고성으로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독수리와 강아지 멍구, 개 멍구를 만나게 돼요. 예, 예, 예. 그러면서 결국 이제 비행 훈련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독수리한테 배우는 거군요. 네. 맞아요. 맞아요. 도움 닦기는 강아지한테 배우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그 각자의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닭들의 꿈이 저희 그 바닥소리 작품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었는데요. 네. 초연이 2010년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와, 얘 나이가 지금 14살, 15살 뭐 그렇게 맞아요, 되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제가 가장 또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닭 두 마리, 꼬비, 꼬끼, 독수리, 멍구의 각 가진 이야기들이 되게 그들의 사연이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이 있지 않았을까. 아, 저게 닭의 이야기고 독수리 이야기인데 우리 그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누군가에게 네, 아이고 네, 네. 한 닭이 아니잖아 난데 네, 뭐 이런 네, 생각이 네. 든다는 네, 얘기네요. 그 극에서 자기의 이야기들 사연들을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와. 그러면서 지난 9월에 광주 완주 공연 이 네. 이 닭들의 꿈 날다 하셨다고 네, 했고 네, 네. 그 앞으로 다가오는 이 작품 공연 잡힌 거 있나요? 올해예요. 네. 닭꿈이요. 네. 닭꿈은 아 줄여서 닭꿈이라는 거. 네,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닭꿈은 이제 내년에 또 찾아뵈려고. 와, 한번 보고 싶네요. 네. 아이들이 보기에도 좋겠는데요. 맞아요. 가족 좋아요. 오. 가족들끼리 오시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뭐 이렇게 제 생각에는 유치하거나 그러지 않고 아이들이 보기에도 이해가 잘 되는 극인 것 같아서 뭐 가족극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네. 네. 오호, 그렇군요. 네. 지금 막 도착한 사연인데 2346님은요 최공녀 강주룡 최초의 고공농성 노동자 이야기 아닌가요?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내셨을지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 작품도 얘기 안 할 수 없죠. 네. 네. 네.
어떤가요? 이 작품의 내용은 픽션 소설을 네. 원작으로 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 박설현 작가님의 작품인 채공녀 강주룡을 이제 소리 극으로 만든 오. 작품인데요. 네. 이제 이걸 처음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테일 다큐판소리 테일이라는 작품을 할 때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다가 강주룡이란 인물을 알게 됐어요. 네. 최초로 고공농성을 한 그런 여성 인물이다라는 걸 알았는데 이제 강주룡이라는 작품을 기획팀이 이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아마 잘 착실히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가 강주룡이라는 작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와, 바닥 소리에 진정한 의미가 담긴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 직후에는 한 달 장기 공연? 그거 하면서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건 앞에 얘기했던 그 작품 얘기죠? 닭꿈입니다. 닭꿈. 그 에피소드도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사실 약간 맨땅의 헤딩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로에서 그러니까 국악을 많이 하는 공연장이 아닌 대학로의 어떤 공연장을 빌려서 일반 관객들을 좀 많이 데리 모시고 닭꿈이라는 작품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3주? 3주요? 네. 근데 공연 잡을 때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야, 이 코로나 지난 지 얼마 안 지났어. 사람들 오겠어? 이런 말? 제가 주로 반대하는 근데 저는 장기 공연을 했을 때 배우들, 소리꾼들이 얻는 것들이 정말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해 저희가 거듭할수록? 네. 예, 그러니까 3회 공연 빠져들죠. 정도밖에 사실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예. 장기 공연을 했을 때 우리가 얻는 것들을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더블로 또 캐스팅을 해가지고 닭꿈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저희에게도 되게 많은 어떤 공부가 됐던 것 같고 오. 네. 나중에는 그래도 정말 초반에는 너무 고민이 깊었어요. 대표로서 네. 이 빈 관객석을 어떻게 채워야 할 그죠. 것인가에 대한 네. 그리고 공연할 때 관객이 없이 공연하는 그 언택트 공연 그것도 힘들었지만 네. 관객이 오긴 왔지만 다들 마스크 쓰고 있어서 맞아요. 저분이 좋아하는 건지 그냥 지금 심드렁하신 건지 그 표정이 안 보이잖아요. 네, 네, 답답하셨을 텐데 맞아요. 정말 근데 그런 영향을 되게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거의 3주가 이제 지나갈 때는 관객분들을 이제 가득 더 점점 불어나는 관객분들 덕분에 되게 흥이 나서 공연을 마무리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단편 소리집 같은 이런 작품들도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네요. 이게 이제 신작이에요. 이번에. 신작. 그래서 저희 세 명이 오늘 오게 된 건데요. 네, 네, 네. 저희 세 명의 소리꾼이 이제 금토일, 금토일, 금토일 이렇게 맡아가면서 11월에 예. 그래서 1인 판소리 오 다가오는 공연이네요. 네, 맞습니다. 11월 달에 네. 네. 그래서 단편 소설 3개와 소리꾼 3명 오. 그리고 3명의 연출 그리고 각자가 선택한 국악기 하나씩 해서 이제 자신들이 창작을 이제 작창하고 해서, 네. 네, 해서 이제 소설을 소리로 해서. 그러면 하루에 세 작품을 보는 건가요? 하루에 한 작품씩 네. 금요일 다르고 토요일 다르고 일요일 다르다?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다. 네. 네. 첫 주는 금토일 어떤 분이 하시고 마지막 주 아 이거 진짜 어렵지 않은 건데 되게 이해를 못했네요 제가. 아닙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네. 11월 1, 2, 3일 날 하는 제 작품 작은 사람들의 노래는 네. 빛의 호의라는 조혜진 작가님의 작품 속에 작은 사람들의 노래라는 단편집을 이제 1인 소리극으로 만든 건데요. 보육원 출신의 균이 살아가는 뭐 나날들에서 펼쳐지는 뭐 작은 생각들, 큰 생각들 뭐 이런 네. 것들을 이렇게 산발적으로 그려놓은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크레인 이제 노동자인데 네, 거기서 크레인 해체 작업 중에 아이고. 크레인 사고로 인해서 친구 송이 죽게 됩니다. 네, 그걸 이제 목격한 균의 마음 상태 혹은 외부 상태 아이고. 외부와 나의 상태 뭐 이런 네. 것들을 산발적으로 나열하는 뭐 이런 작품입니다. 네. 그런 작품을 할 때는 감정이 이렇게 공감되면 뭐랄까 감정 소비를 많이 하게 되지 않나요? 힘드시지 않냐는 얘기예요. 네.
지금 이제 좀 이제 지금 이제 리딩을 넘어서 이제 일어서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일어서니까 확실히 균액에 더 이입이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동선을 그으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걸었을까, 어떻게 생각하면서 걸었을까,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말 중에 그 도망가듯 뛰는데 그게 뛰는 모습을 수직으로 세우면 그게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를 떨어지게 하는 그 느낌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 하다 보면 뭐 힘들죠. 마음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일이니까 해야죠. 맞습니다. 예. 네. 제가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분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다가오는 바닥소리 신작 공연 1인 창작 판소리극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고요. 단편소리집 11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연우소극장에서 열립니다. 그중에 이승민 소리꾼이 맡은 작품 조혜진 작가의 빛의 호의 수록작 작은 사람들의 노래 얘기를 좀 나눴고요.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나머지 두 분은 또 어떤 1인 창작극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 얘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잔하게. 저 이 노래 너무 좋아요. 간드러진다라는 표현은 요럴 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듣는데 곡 소개 짧게 해주시죠. 잔잔하게. 잔잔하게. 아, 잔은 자가 아니고 잔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 나와 내 자신과 어느 순간 콜라를 먹는 순간, 물을 마시는 순간, 잠들기 전에 맥주를 마시는 순간, 오늘 고생했다, 수고했다 토닥이면서 내 자신과 잔을 하는 그런 잔잔한 노래입니다. 맞아요. 이 건배할 때 짠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막 소리 크게 내 가지고 짠짠 막 이렇게 하는데 나 자신한테 얘기해줄 때 오늘 하루 수고했어 할 때는 이렇게 잔잔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노래 들으면서 해봤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죠.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의 잔잔하게입니다. 잔잔잔잔잔 잔잔하게 소소소소소소소하게 잔잔하게 아무 일 없는 날에도 8시 땡 하면 울리는 모닝콜 아침 햇살 큐 살랑바람 그 일어나고 싶지 않아 기분이 딱 좋아 냥 냥냥냥 팝주랑 추르주랑 벌떡 일어나 빈 그릇 채우자마자 찹찹찹찹찹찹 야옹이들 떠 안아도 모닝물 한 잔 잔잔잔잔잔 잔잔하게 쏘쏘쏘쏘쏘쏘쏘하게 은은은은은은은하게 잔잔잔잔잔 잔잔하게 놓쳤다 빨간 버스 배차 간격 20분 뜻밖의 특별한 시인 햄버거 가게 들러 감자튀김 소금 빼줘요 마요소스 푹 찍어 다른 한 손에는 아끼고 아껴둔 웹툰 정주행 풍족해 만족해 흡족해 지금 이 순간 턱 쏘는 제로 콜라를 잔잔잔잔잔 잔잔하게 쏘쏘쏘쏘쏘쏘쏘하게 잔잔하게 어김없이 샤워 한 판에 하루에 때를 씻어내 강렬하듯 부드러운 빨간 땡땡이 잠옷 은은한 TV 조명 내 몸을 포근히 감싸 안고 오늘도 쓰고 있다 오늘도 잘 살았어
시원한 캔맥주 덥석 집어들고 잔잔잔잔잔 잔잔하게 써써써써써써하게 은은하게 짜자자잔 잔잔잔잔잔잔 잔잔하게 소소소소소소소하게 은은하게 짜자자잔 잔잔 잔잔 잔잔하게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에 잔잔하게 듣고 왔습니다. 오, 이 마음이 꽝꽝 얼어있을 때 해동시킬 수 있는 노래네요. 말랑말랑해져요. 듣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조찬하 씨, 우리 동네 슈퍼스타. 오늘은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 정지혜, 강다현, 이승민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두고 있는 공연 네. 단편 소리집 연우 소극장에서 11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열리는데요. 작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나머지 두 작품도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네. 심너울 작가.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그래서 제가 둘째 주에 맡게 됐는데요. 네. 11월 8, 9, 10. 8, 9, 10. 네, 심너울 작가님의 땡스갓 이츠 프라이데이의 수록작 정적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마포구 서대문 구만 정적 구역이 돼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러면서 벌어지는 설정 재밌다. 일입니다. 보러 오세요. 빠밤. 그리고 나머지 한 작품은 강나연 씨가 맡았네요. 네. 저는 11월 15, 16, 17 이렇게 3일간 하는데요. 29살에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죽기로 마음먹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오래전에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 집으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 할머니 집에 지방령인 귀신을 만나게 돼요. 아, 재밌다. 그러면서 재밌다.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야, 저는 세 번째 작품 오늘 예매 들어갑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진짜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 왔고 또 이어나가고 그냥 지금도 이미 많은 작품 냈으니까 이거 그냥 잘 돌리면서 그냥 활동해도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작품들을 계속 발표하는 그 모습 너무 좋아 보이고 또 응원 드립니다. 2346님 아, 이 노래 부른 분들이구나. 저 시간 내서 창작극 꼭 보러 갈게요. 라고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십시다. 자, 이 시간 너무 잘 가요. 8월 지금 8시 49분 08초 지나고 있는데 올해 계획 혹은 세 분의 개인 활동도 궁금하니까요. 한 번씩 그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올해 이제 단편 소리집 잘 하고 또 개인 음반을 내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요. 저도 그렇습니다. 원래 그 생각 없으셨던 것 같은데. 아, 네. 일단은 지금을 잘 살고요. 또 잘 살고. 오호. 정해보려고요. 네, 좋습니다. 네. 바닷소리 12월에 그 최준 네. 맞아요. 선생님과의 공연도 있어요. 그 피아노 명창하시는 최준 형님과 예. 네, 12월 공연도 있으니까 거기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뭐 저는 네.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여행을 떠나버릴 겁니다. 우와, 혹시 뭐 여행지 생각하고 계신 곳? 아, 제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저도요. 어디로? 영국으로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네. 월드 클래스 손흥민 보는 겁니까? 네, 선수. 그럴까 지금 네 일정 보고 있습니다. 야, 방송 끝나고 저 축구 얘기 좀 나눠보세요. 자, 끝곡은 놀라이다 골라주셨어요. 일할 나이보다는 놀라이다. 요건가요? 네, 잘 놀기 비나이다. 그리고 아하. 내가 지금 몇 살이든 놀 나이다. 놀 나이다. 네, 두 가지 뜻을 갖고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 노래 제목들 보면 이 언어 유희 이게 진짜 많고 재밌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놀라이다 바닥소리의 음악 들으면서 저도 끝인사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연 잘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저도 끝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왜냐 잘 될 겁니다. 놀라이다 놀라이다 허할
당의 편견 따위 잣뜩 따위 시선 따위 평균 따위 편견 따위 체면 따위 차별 따위 저 세상 속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아시고 시간만큼은 놀아보자 놀라이다 마음 놓고 허비하자 놀라이다